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어떤 권사님께서 남편하고 이혼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하고 살아갈 자신감이 없어서 이혼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아니고 살아갈 자신감이 없어서 이혼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옥 같은 시간들을 그 권사님은 버티고 또 인내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인생이다. 이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예수 믿는다는 게 뭐지? 내가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지 못했구나. 이러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무너져야 되고 이게 뭐지? 예수 믿는 게 뭐지? 이러한 절망스러운 신음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과 승리를 통해서 믿음의 여정으로 살아간 사람 거의 없습니다. 사울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실패의 연속 속에서 절망의 연속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이게 뭐지? 그러한 절망의 신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과정인 것을 믿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도 나를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의 절망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하여 주님의 소망을 이루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